다음 번 항목은 CSS 보드 테두리입니다. 테두리 지금 사각 보드가 있죠. 지금 이거는 밑에 바텀 아래쪽에만 있는 형태의 보드이고, 요거는 라운디드 보드. 그리고 요 녀석은 왼쪽에 블루 라인이 하나 두꺼운 게 있죠. 그리고 바탕색이 또 지정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보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드 스타일 프로퍼티가 이렇게 몇 가지가 정리되어 있는데, 다티드 점선, 대시, 대시 라인, 솔리드, 더블, 그루브, 라이트 쭉 이렇게 나와 있죠. 밑에 예제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닷, 여기에 대시, 솔리드. 익스큐즈 미. 더블 보드 이중선이죠. 그리고 글로브 있고 리지, 인셋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웃셋은 밖으로 튀어나온 듯한 그런 이미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오목한 것, 볼록한 것. 그죠? 그리고 리지 보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믹스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첫 번째 시계 반대 방향으로 탑, 1번이 탑, 두 번째가 라이트, 세 번째가 바텀, 네 번째가 레프트,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각각의 보드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드 위드스는 폭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폭이죠. 그러니까 보드의 폭, 파이버 픽셀, 보드 위드스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보드 스타일, 솔리드, 위드스, 파이버 픽셀 이렇게 지정을 하죠. 그리고 파이버 픽셀 할 수도 있고 미디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미디엄에서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사각형을 뺑 돌아가면서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이렇게 픽셀을 다르게 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보드 컬러도 마찬가지, 이전의 마음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름을 지정하거나 아니면 16진수로 하거나 RGB로 하거나 이렇게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레드, 그린, 그리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있으면 마찬가지로 탑, 라이트, 레프트,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순수가 되는 거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탑 스타일, 보드 탑은 다티드, 라이트 스타일은 솔리드, 바텀 스타일 이렇게 보드 탑 스타일, 보드 라이트 스타일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걸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이런 게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혹시 소스 코드를 보다가 이런 걸 마주치시면 이게 그런 의미구나 하는 것을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 외에는 뭐 똑같습니다. 보드 스타일에서 보드 위드스, 보드 스타일, 보드 컬러, 그렇죠? 그래서 밑에 예제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레프트 보드 레프트로 해서 6픽셀 그리고 솔리드 레드. 그러면 왼쪽에 있는 보드만 이렇게 레드가 나와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라이트 그레이 하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화면이 바로 여기 있는 요 녀석입니다. 자, 바텀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라운디드 보드에서 노멀 보드, 라운드 보드, 라운들 보드, 라운디스트 보드. 그죠? 가장 둥근 형태. 이런 식으로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들 넣으면은 보드 레디우스, 보드 레디우스는 라운드의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10을 줄 수도 있고 8을 줄 수도 있고, 트라이인 요셀프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예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있는데 각각 예제를 풀어보시고 궁금한 점은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